올해 굵직한 대기업의 IPO 대표 주관사, 여기 계시는 분을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IPO 본부 조인직 이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의미가 깊은 게 일부,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1회차. 저 인포맥스 라이브 1회차 출연자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인포맥스 라이브가 있기까지 그 시작을 함께 하셨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영광입니다. 네. 일단은, IPO 관련해서 저도 조금 공모주를 많이 했는데, 미래에셋증권에 좀참 많이 오래 들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올해 주간 건수도 최다시고, 또 지난해 코스닥 IPO 부문 1위를 좀 차지하기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비결이 있으십니까? 네, 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앞선 말씀부터 드리면, 이제, 어차피 IPO가 이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굉장히 좀, 이니셜하고, 저희는 이제 발행 시장에 있으니까 또, 지원자님 또, 유통 시장 또 계신 분들 다르게, 저희 발행 시장에서 좀 일하는 좀, 또, 자부심도 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 한 60, 70개 증권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IPO 자문하고 총액 인수를 좀 본격적으로 하신 증권사가 한 12~13억에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빅3라고 그러는데 저희하고 NH투자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정도 해서 그게 이제 아마 거의 한 40~50% 이상 이렇게 많이 공모 물량을 많이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뭐, 저희 미래에셋증권 하우스에서 지금까지 한 17개, 18개 정도 이제 상장 주관을 했어가지고요. 지금까지 한 70개 정도 중에 한 4분의 1, 뭐, 이상 저희가 수임해서 아마 올해도 이변이 없으면 리그 테이블 1위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또 많이 주관을 하셨기도 했고 그러니까 리뷰 요청드리기가 좀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뭐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뭐 기업들도 여쭤보겠지만 지금까지 상장됐던 어떤 기업들 IPO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팀에서 저도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떤 부서를 맡고 있는 부서장이면서 또 이제 저희 본부 전체에 이제 나오는 물건도 이제 같이 보고 또 넓게는 저희 시장에서 같이 나오는 물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발행 완전하게 이제 제가 1인칭에서 발행하는 입장도 돼 있고 또 시장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3인칭 입장에서도 이제 보고는 있는데 올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단군 이래 최대의 IPO 시장 뭐였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거와 같이 그렇게 돼 있고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한 7년 정도에 1997년부터 이제 기관 수요 예측이라는 게 들어왔고 코스닥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IPO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공모가 이제 활성화됐었고 한 30년이 안 됐는데 역대 이제 제일 많이 그러니까 공모 액수 오퍼링 사이즈라 그래서 그 제일 많이 모였던 게 2010년에 이제 삼성생명이 4조 8천억 공모를 하면서 그 해가 이제 한 10조, 11조 가까이 이제 공모가 몰렸었는데 그때가 최대였는데 이미 지금 올해 9월 이제 3분기 끝났다고 보고요. 9월까지가 17조 원이 지금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스대로 가면 아무리 못해도 20조 원 정도 할것 같아서 역대 최대의 두배 정도 되는 거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게 이제 만약에 혹시나 올해 연내에 나온다 그러면 뭐 거의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또 10조 그렇죠. 원 정도 이상 될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공모, 이제 기업 수도 보통 이제 한 100개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100개 하는데, 100개 중에 이제 코스피는 10개도 안 돼요, 보통. 근데 이제 올해는 코스피가 20개를 넘길 거라고. 역대 최초로.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양과 질이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105개 정도 공모했는데, 1000억이 넘게 공모한 게 5건밖에 없었어요, 작년인데. 올해는 뭐 1조 넘게 한 것도 5개가 넘으니까 이게 질과 양에서 엄청난 지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게 뭐 항상 돈이 화수분처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게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여태까지 이제 본다고 하면은
빅5라는 종목이 좀 있었어요, 올해. 그래서 뭐 청약 증거금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50조 원 이상 이제 됐던 것들이면서 굉장히 이제 수요 측 경쟁률도 1,500대 1이 넘는 굉장히 핫했던 딜이 이제 연초부터 보면 그 2차 전지 분리막 하는 업체인 뭐 SKIT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백신 그 위탁 생산하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굉장히 뭐 이렇게 핫하게 치고 나가셨다 조금 이제 가라앉은 카카오뱅크 있었고 네. 그다음 이제 크래프톤 또 게임 그다음 제가 가장 저희 팀에서 최근에 상장시킨 이제 현대중공업 이제 네. 상장된 이제 잉크가 이제 덜 말랐죠. 그 매매 게시일로는 48시간이 이제 채 안 지났는데 저도 했는데 아 그러셨군요. 두 주밖에 못 받았어요. 아, 두 주 많이 받으신 건데 아 그런 거예요? 영주 받으신 분도 있고 한 주 받으신 아, 분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다섯 개가 보면은 전부 이제 시가총액 뭐 거의 다 현대중공업 올해 오늘 좀 빠져갖고 8조 9조 되는데 다 20조 30조 뭐 다 네. 10위권 막 이런 그 업체들이어서 이런 빅5가 사실 이제 크래프톤이란 것도 이제 그 49만 8천 원이 공모가였는데 오늘 50만 원 넘은 거 보니까 다 공모가 위로는 들어가 있고 뭐 바이오사이언스나 IT 같은 경우는 뭐 두 배 세 배 이제 넘게 돼 있었고 카카오뱅크도 뭐 사실은 이제 엄청 올랐다가 좀 빠졌으니까 좀 빠져 보이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그 빅5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 분들 시선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변화는 균등 배정. 아까 이제 두 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균등 배정. 예, 네. 이제 원래 이제 돈 놓고 돈 먹, 주식 먹기 이런 식으로 상당한 목돈을 이제 부어야 네. 뭐 이제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뭐 아주 자본주의적은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약간 로터리식으로 해서 이제 주식을 주시기도 해갖고 저희가 이제 현대중공업도 그랬고 IT도 그랬고 뭐 200만 명, 300만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주식들이 강제 국민주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근데 좀 순기능과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업계에서 뱅커들이 봤을 때는 약간의 이제 역기능도 있지 않느냐. 사실 이제 뭐 요즘은 조금 들어갔지만 따상따상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첫날 이제 200, 그러니까 두 배가 오르고 거기서 또 30%가 오른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뱅커 입장에서 처음에 가격 세팅을 잘못했기 때문에 간다라는 이제 반증도 될 수 있거든요. 마냥 행복한 느낌으로 네, 보실 수 없겠네요. 어느 정도 네. 저희는 사실 한 2, 30% 오른 다음에 이렇게 잔잔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이상적인데 네. 사실 이제 그런 쪽에서는 좀 예, 아쉬움이 있었다. 근데 뭐 양과 질에서 하여튼 3분기까지 굉장히 이제 그 성황을 이루었고 사실은 이제 그 4분기 네. 10월, 11월, 뭐 12월 초까지가 제일 상장의 대목입니다. 전체 예년으로 보면 40%에서 한 50%까지 이게 공모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사실은 초반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정리가 많이 됐고 올해 네. 공모 시장은 한 7, 80%는 거의 이제 예. 피크가 왔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모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시장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아, 예. 말씀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덩치 큰 기업이 많이 나온 거 이유가 조금 더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대기업들이 예년과 다르게 예전에 저희 상장이라 그러면 그냥 거의 90% 이상의 코스닥이죠. 네. 이제 이름 들어보면 잘 모르는 근데 지금은 이름을 들어보면 뭐 LG something, 카카오 네. something 이런 네. 식으로 덩치가 굉장히 큰 건데 뭐 쪼개기의 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간판 바꾸고 체인 리스팅이라든지 뭐 이런 좀 우려도 있지만은 뭔가 자회사를 또 분할해서 빼서 상장하고 이런 거가 기업도 그런 거 조달의 방식을 좋아하시고 투자자분들도 그런 거에 호응하는 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맞물리면서 대기업들이 예전보다 참여도 훨씬 높아졌고 네. 그게 이제 그 개인 청약 투자자분들도 많이 끌어들이는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큰 기업들이 이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게 뭐 하여튼 양면적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차이 차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어쨌거나 그
돈은 또 갈 데가 없고 투자처는 네. 또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네. 윈윈이고 어느 정도는 접점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직접 금융에서 IPO라는 거에 굉장히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네. 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또 분할을 해서 네. 예, 이렇게 대기업도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또 호응을 해주시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모회사, 자회사가 사실상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모회사도 상장돼 있으면서 자회사 상장하는 경우 사실 선진국에는 뭐 없죠. 예, 많진 네. 없고 한국하고 일본적인 특성인데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로 접근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자분들의 판단을 받아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한국적인 네. 경향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현재까지는 뭐 자본시장의 한국만의 자본시장 색깔을 그래도 좀 나름대로 풍성하게 해온 네. 네. 그런 배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변해서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사님 IPO 시키시면 IPO 기업들한테 상장하고 배당 좀 잘해야 합니다. 아, 주주 네, 친화적으로 해야 합니다.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아유, 그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그 부분을 뭐 더 잘하시겠지만 IR 할 때마다 물어보시고 대답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그냥 뭐 최선을 안 다해도 잘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 요즘에 굉장히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또 체이스를 하시고 네. 그러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하여튼 저도 뭐 또 각별히 또 챙겨서 네. 아니 왜냐하면 주주 친화적이 돼야 그 다음 분들이 IPO 하시기에 좋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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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 굵직굵직한 IPO 일단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눈여겨볼 만한 IPO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진짜 초대어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시가총액 한 10조가 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이제 코스피로 봐도 뭐 50등 안에 들고 뭐 이런 정도겠죠. 이제 60등 뭐 그러면 카카오페이가 이제 남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레귤레이션 이슈 때문에 예예 그래서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주관사가 아닐 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당장 이제 원래는 사실 이달 말에 기관 수혜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거는 언론 보도상 보면 좀 조금 미뤄진 걸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중개냐 세일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혼선이 있어서 공모 금액 자체도 사실은 이제 상당 기준으로 한 1조 200억 원 정도 이제 신고서에 박혀 있는데 네. 그게 조금은 이제 하향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며칠 안에 정정 신고서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0월 말 11월 정도에는 상장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아무리 이제 규제가 심해도 사실 카카오에 대한 절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성공적인 딜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뭐 제일 하여튼 누가 뭐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어쨌거나 예상 시가총액이 뭐 50조도 보시는데 100조도 보셨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중간에 한 70, 80조라고 해도 뭐 글쎄요 그냥 삼성전자 바로 다음 칸에 이제 오를 수 네. 있는 그런 체력이 되는 거니까 역사상 최대 IPO 아닙니까? 네, 그 역사상 최대죠. 네, 그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생명이 뭐 4조 8천억 원, 그 크랩톤도 한 4조 7천억 원 조달을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미니멈으로도 한 10조 이상을 조달할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초미의 관심이 납니다. 저희 네. 왜냐하면 모든 리그 테이블이 다 이거 하나만 하면 그냥 1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개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걸 못 이게 예 그런 데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사에서는 10월 말까지 결정을 한다고 돼 있어서 연내 상장을 할 수도 있고 솔직히 예. 안 할 가능성도 꽤 있는 거 아닌가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전해지는 뉴스는 GM하고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아 그렇군요. 네 그걸 보고 아 올해 안에 하겠구나라는 그렇죠.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거래소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좀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사실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내년 넘어간다고 해도 능사는 아닐 것 같고 네. 이게 그리고 원래 이제 IPO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12월쯤 되면 수익률 다 확정하셨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기관분들이 12월 초 되면 다 이제 원래 펀드를 이렇게 클로징 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너무 큰 바로 인덱스에 들어갈 정도 크기라서
뭐 크리스마스 때 해도 이거는 닫았던 펀드도 다시 열어서 들어오셔야 될 판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마 하면은 굉장히 예, 많이 이제 호응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통상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년 같으면 1000억만 넘어도 굉장히 큰 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올해 뭐 3000억만 넘는 딜이라고 해도 지금 벌써 당장 한 10월 정도에 10월 11월에 한 3개 정도 떠오르는데 중고차 이제 판매하는 K카 옛날에 이제 SK 엔카였던 이제 그것도 한 한 뭐 1조 6천억 원 정도 시가총액 보는 것 같고요. SM 상선이라고 이제 해운 업체도 아마 요거는 뭐 전에 듣기로 9월 말 10월 초에 상장위원회가 이제 혹시 잘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제 11월에 10월에 이제 공모해서 이것도 한 2조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뭐 좀 2조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 시가총액에 뭐 한 1조 가까이 공모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시몬느 액세서리도 저희 당사에서 하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도 한 1조 6천억 뭐 요 정도 시가총액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한 3, 4천억 정도 공모하는 걸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요 세 개 업체가 굉장히 이제 좀 당장은 클 것 같고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페이하고 LG에너지 솔루션까지 요 다섯 개 업체를 빼고 나면 대어나 초대어급 말고 이제 말씀드릴게 그냥 원래 하는 코스닥 잔잔한 이제 한 100억에서 한 4,500억 정도 공모하는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줄일 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끝나고 난다면 아까 큰 기업들 내년에는 그럼 IPO가 많지 않습니까? 아 근데 올해에도 사실은 많이 밀렸어요. 제가 어디 뭐 그 언론 기사 보니까 통계도 나와 있던데 사실은 오늘 자도 예를 들면 한국경제신문인가 뭐 일면 톱에 뭐 가계부채 이게 늘어나는 걸 의식하셔가지고 그 증권사 뭐 신용대출까지 이제 조금 규제하겠다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었듯이 금융 그러니까 감독 당국에서 굉장히 이쪽을 좀 주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발행사 그러니까 저 IPO 증권 신고서 내면 작년까지는 정정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10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재작년까지는. 근데 작년부터 건수가 많이 한 반 정도가 기간 정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하여튼 감독원에서 직간접적으로 계속 이제 그 좀 이렇게 견제를 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못 맞춰서 조금씩 밀리면 몇 주 밀리다가 보면은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내년에 자연적으로 넘어간 딘들이 꽤 있고 그리고 올해 벌써 준비한다고 손든 기업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올해 못합니다.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올해 한 절반 수준은 내년에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당사에서 또 주관하는 일테면 뭐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업체도 뭐 이제 그 곧 이제 거래소에 청구서를 내서 프로세스를 밟겠지만 올해보다는 뭐 내년 한 1, 2월 정도에 공모하는 게 걸로 일단은 좀 무게중심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내년에도 뭐 그거 필두로 해서 뭐 현대 오일뱅크라든지 좀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가 한 20조에서 30조 공모한다 그러면 내년에도 최소한 15조는 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IPO에 관심이 있다면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뱅크를 할 때 뭐 저희도 잘 모르는데 이제 고객 예탁금이 일시적으로 뭐 한 75조에서 62조인가로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12, 3조가 그 공모주 청약하시느라고 일시적으로 몰려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계부채 관리가 안 된다. 이게 이제 금융감독 당국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연말로 갈수록 올해는 좀 그걸 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쉽게 레버리지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공모주 청약에 넣었다가 청약만 받고 또 나머지 환불하고 이랬던 이게 굉장히 자유로웠다 그러면 이제 약간 규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짐작인데. 그런 게 좀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투심도 좀 식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 약간 옥석이 좀 가려지지 않겠느냐. 이제 상반기 같으면은 공모주라 그러면은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은 묻지마성으로 들어가도 거의 무위험 거래 비슷하게 많이 이제 뭐 먹고 나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연말로 갈수록 이제 이 그 이
주식도 부동산처럼 약간 이렇게 죄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네. 그래서 그런다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묻지마보다는 좀 옥석 가리기를 이제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건 그게 가장 쉽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경우는 코넥스에서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비 효과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대수가 굉장히 낮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좀 테마가 뭐 수소 뭐 그냥 플랫폼 이렇게 딱 들어도 성장 지향적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좀 테마를 타고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그냥 좋은 기업인데 수익이 잘 나고 돈을 잘 봅니다. 이거 가지고는 조금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역시 일반인 분들이 그 청약할 때 가장 제가 봤을 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기관 수혜 측의 경쟁률 아닐까. 기관 수혜 네. 측이 이제 예년보다 많이 늘었지만은 기관 수혜 측 경쟁률이 한 최소한 1000대 1이 넘는 종목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편하게 들어갈 네.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하나의 벤치마크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내년 3월 9일 날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래서 뭐 금리도 올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감독 당국에서 뭔가 좀 신용 대출을 조금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지금 돈이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도 있는데 예년에 저희가 이제 이런 큰 선거들을 이렇게 보다 그러면은 현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 틀 안에서 컨트롤은 일어나지만 이걸 막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내년 한 1Q 정도까지 1Q, 2Q 뭐 대선 또 이후에 또 허니문 기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이제 그 전체를 조망할 수는 없습니다만 감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년 한 반기 상반기 정도까지는 올해 비슷한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조금 이제 저희 표현으로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고 좀 옥석 가리기 그래도 좀 테마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또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수요 측 경쟁률 같은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옥석 가리기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테마 가리기 이외에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게 참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듯이 이제 증권 신고서가 요즘에 이제 그 금융감독원 그 네이버에 다트라고 치면은 이렇게 딱 뜨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에 그 가독성을 많이 높이는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랑 좀 친해져야죠. 별 수 없습니다. 그게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첫 페이지 딱 하면은 투자 위험 요소 이렇게 이제 쫙 뜨거든요. 그다음에 공모의 개혁 뭐 이렇게 뜨는데 그거 한 두세 페이지라도 보시는 좀 습관을 들여야 일단 그거를 일단 교과서를 먼저 보셔야 뭐 뉴스 플로우나 이런 거를 보셔도 아예 여기서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 여기서는 저 부분을 강조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데 이제 그 제일 안타까운 게 저희도 뱅커들이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부분을 만들고 발행사랑 이제 해가지고 네. 그리고 뭐 저 잘 아시지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사실은 발행될 때 그 증권 신고서는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이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거는 필수적으로 이제 읽고 가시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정말 이제 무료로 읽으실 수 있는 정보의 보고인데 그거를 사실은 저희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만 읽는다는 게 좀 이제 안타까운데 그런 거랑 이제 그래도 좀 의식적으로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시면 좀 상당히 좀 그 나름의 이제 좀 체가 생기지 않으실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네. 제가 대학교 때 과제할 네. 때 많이 들어갔었는데 아 이렇게 증권신고서 투자 위험 요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써져 있는지는 또 몰랐네요. 네, 그 이제 뭐 보면은 근데 다 그렇게는 써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가 써져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정말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위험한 포인트들, 인지해야 될 포인트들이 써져 있나요? 그것도 있어요. 잘 써져 있어요. 아, 잘 아시죠? 써져 있어요. 네, 잘 써져 있습니다. 그래요. 꼼꼼히 네. 봐야겠네요. 근데 네. 꼼꼼히 안 보면 일반적인 거 위주로 많이 들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주로 거기인데 써 있는 것도 이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제 또 나중에 보시고 이런 그것만 이제 그게 있고 또 이제 보시다 보면 산업에 대한 분석 탑다운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뭐 카카오
뭐 뱅크도 그렇고 페이도 그렇고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우 이런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다 뭐 들어와 있지 할 정도로 그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한데 이제 가끔 이제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개요 없이 그냥 무조건 기사 같은 게 제일 읽기가 좋잖아요. 그냥 그거 유튜브 보시고 이제 그런 것도 좋은데 먼저 그거 한번 요약 페이지 보시면 또 이렇게 생각보다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이제 그런 게 좋습니다. 그 회사의 네, 원본 있죠, 사실. 네, 아무래도 아, 그게, 그 네.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아마 그렇게 돼 있고. 4분기가 어쨌거나 공모 시장에서는 제일 큰 장이니까요. 네. 이제 10월, 11월에 저는 사실은 이제 코스닥을 많이 이제 하니까 코스닥 주가 공모 금액이 한 100억에서 200억 사이 이런 거는 그야말로 이제 몸집이 가벼우니까 사실 그냥 따상만 노린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게 낫죠. 뭐 이제 10조짜리에서 20조 돼갖고 26조 아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 공모주 투자 방법은 좀 규모가 네, 작은 좀 회사에서 규모가 작은 게 기회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저도 이제 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예전에 한 100억에서 500억 사이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긴 한데 그냥 시리즈 C 펀딩 받는 것처럼 너무 금방 이렇게 빨리 올라와요. 네, 그 이게 금액이 100억, 200억이 공모시장에서 굉장히 좀 존재감이 좀 작아졌다 그럴까요? 그냥 한 번에 바람만 불면 그냥 후다닥 모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어떤 수급을 좀 보셔야 되고 아 그리고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유통 비율을 좀 보시라는 거죠. 유통 비율이 네. 단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수급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공모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룰 오브 썸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뭐 한 30% 정도 미만이 되는 게 가장 좋고요. 이번에 현대중공업 하셨다고 그랬지만 확약 비율까지 따지면 1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날 수급 거의 더블까지 갔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항상 신고서 보면 이게 유통 물량 보면 아 30% 미만이다 그러면 일단 수급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러니까 작은 기업 중에 수급 물량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기업이 상당히 유리하겠구나. 네, 뭐 그런 정도는 한번 그냥 뭐 커먼 센스로 네네.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동희님 혹시 또 궁금하신 아닙니다. 내용 있을까요?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사실 공모는 네. 잘 참여를 안 하고 유통시장에만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마무리하면서 IPO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들께 이것만은 좀 마음에 품고 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죠. 뭐 그래서 그냥 증권신고서를 그냥 뭐 좀 심하게 말씀하면 한 번도 안 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한 번만 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나름대로 그게 또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복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게 다 짜여져 있어서 보는 방법을 아시면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나요. 생각보다 금방금방 볼 수가 있어서 네. 그 신고서 다트를 네이버에 이제 즐겨찾게 해두시고 네. 그것만 열심히 보셔도 뭐 상당 부분 그냥 카더라 하는 것보다는 본인 이제 주관을 가지실 수가 있다 이런 네. 측면에서 증권 신고서 예, 들어가서 꼭 한번 이렇게 습관을 들이자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 유통 비율 증권 신고서 이렇게 좀 잘 챙겨보자 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 예. 제가 알겠습니다. 세 줄 요약 딱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부는 여기서 저희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이 시간은요. 미래에셋증권 IPO 본부의 조인직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